자,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겸 해서 이게 언제죠? 5월 12일부터 21일이죠.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아마 마라톤을 할 텐데 한달 동안 어차피 여러분들이 볼거 그냥 프리뷰를 합시다. 그냥 유튜브에도 올릴 겸 해가지고. 자, 우선 캄프바겐 판저 07RH인데 정식 명칭이 좀 이상하긴 해요. 보시면 우선 풀 세팅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풀 세팅 기준은 예, 요런 식으로 터보, 장전, 환풍, 개량형 개조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냥 풀 세팅의 이제 성능을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보면 근데 수직안 전기를 안 달았는데 이건 나와서 제가 타보고 한번 평가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스펙을 봤을 때는 한방 데미지가 200, 이제 고폭탄 같은 경우는 한방 데미지 320을 하는 90mm 포를 가지고 있고, 재장전이 3.75초, 그리고 주포 회전 속도 빠르고, 부하각도 아래로 9도, 위로 15도, 조준 시간이 1.3초예요.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명중률이 풀 세팅 기준으로 0.3, 아마 기본이 0.35인데 뭐 명중률이 좋다라고 못하겠고 그냥 쓸만하다 그 정도고, DPM이 어찌됐든 3000이 넘는 거예요. 8티어 중형 전차가. 그래서 이것만 보고 볼 때는 화력은 좋다, 한방 데미지가 아쉽기는 하지만 화력은 좋은 중형 전차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조준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제가 수직안 전기를 빼놓고 세팅을 해봤는데 터보, 장전, 환풍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타볼 거예요. 타보고 아 뭔가 에임이 아쉽다 싶으면 이제 환풍기를 빼고 수직을 넣을 거예요. 거기다가 터보는 안뺄 거고 하여튼 그렇게 할 거고, 관통력은 205mm예요. 철갑탄이 탄속 같은 경우는 962m/s로 뭐 그냥 조금 느려요. 사실 이 정도면. 자, 성형제 같은 관통력이 255에 탄속이 870m/s. 예, 느리죠. 관통력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성형 자격탄으로 뭐 관통력이 한 270쯤 되면은 와 좋다 하겠는데, 255면은 솔직히 좀 애매한 거야. 이게 8티어 9티어급 중전차한테 쏘기에는 아또 정면에서 쏘면 튕길 것 같고 그죠. 이제 8티어 중형들한테 쏘면은 좀 위협이 될수 있는 관통력이긴 한데 사실. 아무튼 그래서 철갑탄을 주로 많이 쓸 거고, 이게 총 80발이 들어가거든요. 철갑탄을 주로 쓸 거고, 이제 고폭탄도 관통력이 90mm나 되기 때문에 이제 물장인애들 노리기 위해서 꽤나 많이 쓸것 같아요. 성작은 뭐 최소한으로 챙길 것 같고, 그다음에 내구도는 1350, 그다음에 장갑은 차체 장갑 정면이 115, 측면이 75. 뭐 차체가 엉덩이는 또 25네요. 포탑은 80mm, 뭐 60mm인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고. 자, 무게는 30톤, 엔진 마력 770마력, 터보를 단 기준이에요. 터보 단 기준 안 달면 700마력이죠. 추중비 25, 최고 속력 70, 후진 28km 퍼 아워죠. 회전 속도도 빠른 편이고 기동력은 거의 만점. 굉장히 좋은 편이고. 제목 뭔 제목이에요? 바꿔놨어요. 제접을 해보시고. 위장은 정지가 31, 기동 중일 때 24.5로. 위장은 이 정도면 좋다고는 못하겠는데 나쁘다고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준수하다 정도. 정찰 시야는 뭐, 풀 세팅 기준으로 광학 장비 안 끼고 456m. 뭐, 이 정도면 좋죠. 그래서 스펙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이 친구가. 제가 볼 때는. 8티어 중형 전차 치고 굉장히 좋은 축에 속한다고 봐요. 자, 이제 장갑을 볼 건데, 본인의 일반탄 기준으로 정면에서 쐈을 때 요래요. 다 뚫립니다. 다 뚫려요. 차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티타임을 주면은 어느 정도 좀 변수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장갑이긴 해요. 정면은 그래도 조금 단단하기 때문에 정면은 이렇게 티타임을 주거나 해서 상대방의 실수를 좀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역티타임을 살짝 줘서 어깨 보여주지 않는 선에서 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포탑도 보여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역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역티하면 엉덩이 꼬리 쪽이 살짝 차체 보이는데 적을 쏘면 사람이 아니라 증진입니다. 그래서 포탑은 장갑이 없고요, 그냥 또 이렇게 포탑을 들면 포를 내리면 또 맞박이 들어 올려지는 이런 밥통 구조기 때문에 못생겼어요, 실제로 보면 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장점이, 스펙만 봤을 때 장점이 DPM이 엄청 좋죠. 장전도 빠르고 DPM도 좋고 한방 데미지는 약하고 조준도 빠른 편이고 기동력도 좋아요. 대신 장갑이 애매해요, 정면 빼고는. 그러면은 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헐다운 적용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냥 뭐 본인이 안 들키는 선에서는 뭐 헐다운하고 저격도 할 수 있겠는데, 기본적인 얘 스펙만 봤을 때 플레이 스타일은 난전 유도, 측면 후면 기습 뭐 이런 건 거예요. 스프로키 끊고 돌리기 뭐 이런 거, 뺑뺑이 돌리기 그런 쪽으로 좀 특화가 돼 있는 녀석인 것 같아요. 아, 인파이팅이 되긴 하지, 안 맞고 잡으면 되니까. 자, 요딴 식으로 생겼는데, 예, 사실 난 스펙만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씨, 집을 좀 해볼까 했는데, 아, 너무 개못생긴 거 아닌가 이거는. 야, 이건 좀 씨,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포탑.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의 탱크다. 그래서 장점을 요약하면 기동력 그리고 화력, 그 다음에 차체 정면 장갑, 그 다음에 뭐 시야도 좋은 편이고 위장이랑, 방금 말한 그 중형 전차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장점들이 다 있죠. 대신에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거는 포탑에 장갑이 없고 측면 장갑도 좀 애매하고 차체 정면이 또 그렇게 단단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방 데미지가 200이에요 200. 그래서 200으로 약하기도 하고, 명중률이 또 막 적용용의 그 좋은 명중률이 아니에요. 또 뭐 레오파드급 그런 정도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관통력도 딸리고, 맞아요, 성형자 같은 관통력도 딸리고 일반탄도 딸려요 솔직히. 그래서 좀 멀리서 저격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뭐 인파이팅 들어가서 상대 스포킹 물고 막 돌리거나 괴롭혀주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특히나 또 멀리서 저격을 할 거면 한방 데미지가 세면 좋거든요, 저지력이라는 게 사실.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누가 저기 멀리서 저격을 하는데 뭐 200D씩 들어와 튕겼는데 그럼 무서워 하겠냐고, 그죠?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독일 8티어 프리미엄 중형 전차일 거라고 봐요. 뭐 줄여진 명칭은 KPZ07RH네요. 정식 명칭은 이렇게 카프바겐 판저 07RH. 이거 이제 아무튼 5월 21일부터 마라톤이 시작이 되는데, 네, 시작이 되면은 저도 한번 준비를 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